너는 하나님의 사랑. 오, 오, 귀신이야 귀신 귀신. 아우, 아우, 아우. 충격적인데 이게 실제로 있는 교회란 거죠.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교훈을 찾는 시간. 4D 뉴스 김태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 전문 기자 김태영입니다. 4D 뉴스는 이제 사건 사고를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은 물론이고요. 이제 보도 뒤에 감춰진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란색 보이시나요? 아, 보따리. 네, 네. 제가 이야기 보따리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 네. 이거 한번 풀어 볼까요? 아, 네,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어우, 뭐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어, 보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아, 봤어요. 예. 보셨어요? 아, 네네네. 제가 이 소품도 왜 가져왔냐? 예. 다 이야기에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야기의 특성상 때리고 맞는 연기가 좀 중요해서요. 이 소품을 가지고 좀 때리고 맞는 소리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다양한 특수 효과나 소리들을, 사운드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실화기 때문에 사실은 웃음기를 가끔 좀 줄이고 좀 진지하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오늘의 4D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8년 이제 우리나라와 남태평양 피지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해당 교회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야곱의 축복 같은. 네, 아우, 그렇죠. 이게 바로 축복이 좀 내려오고 있죠. 이 이제 피지섬 이제 한가운데 있는 이 한국 교회 이름은 은혜로 교회고요. 아, 예. 예. 이 교회 담임 목사인 50대 여자 목사인 신옥주가 설교를 멈추고 한 여성 신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에 강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한 방만 날렸어요. 한 방만. 아, 한 방. 두 방 아니에요. 네. 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주제에 줘라. 이 여성 목사는 머리를 때리는데 그치지 않고요. 여성의 뺨도 강하게 올려칩니다. 이 귀신 너 아주 그냥 뭐하는 짓이야 너? 도대체 왜 이리 흉악하지? 이걸 어떻게 죽일 거야 아주? 이 여성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목사는 이번엔 가위를 들어서 여성의 머리카락까지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이 크레이지 아주 그냥 가위 가져와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응? 근데 기자님. 네. 이거 너무 MSG가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 당시 제가 취재했던 기사를 실제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주제에 그런 죽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 귀신은 이거는 도대체 이 흉악한 놈이 어떻게 죽이고 가위가 좋아. 이 미친 이거는 뭐 이렇게 싹둑 잘라 이 미친 거. 어? 엔지가 됐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게 실제로 있는 교회란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은혜로 교회라는 곳이고요. 이 2009년 이제 교주 신옥주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끌어모으다가 이제 나중에는 신도를 좀 극단적으로 끌어모으고 싶었는지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나서 모두 불바다가 될 것이다. 아, 망할 것이다. 예, 예. 그러니 살고 싶으면 자신을 따라서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도 400여 명을 데리고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모두 이주를 했습니다. 아니 참 많은 섬들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 피지섬인 겁니까?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면으로 농업을 선택한 거예요. 날씨가 기후가 온화해서 1년에 이모작도 가능을 했고요. 예, 예. 또 피지가 한 사람당 2,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좀 이민이 쉬웠다고 해요. 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옮기기에는 피지만한 땅이 사실은 너무 적합했다고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일도 시키면서 이렇게 폭행도 저질렀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때리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악기가 있어서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때려야 된다. 매가 약이다. 성경에 타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타작을 예.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 세게 타작을 통해서 참는 사람은 진짜 알곡 그리고 못 참으면 쭉정이니까 불로 태워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도들은
이제 자기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맞아도 참고 견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장마당이라는 네. 명목하에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악기를 때리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세게 내리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무슨 죄를 지어야 이 타작을 당하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오빠, 뭐 교회 누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마음대로 해도 어디 감히 고백을 해 때리기도 하고요. 아, 내 마음을 표현을 해도.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화학비를 써서 또 유기농 농사 안 지었다. 뭐 이걸 맞아서 막 블라인드나 인터넷에 너무 못된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막 몰래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예, 예. 그래도 들켜가지고 귀신같이 잡아가지고 또 쳐 때린다고. 교주가 네. 여자고 네네. 나이도 또 이렇게 많은데 계속 때리면 지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교주가 또 혼자만 때리면 힘드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셀프 타작. 나 너무 오늘 너무 이쁘게 화장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너무 막 음란한 생각을 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때리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아, 다음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충격적이냐고 했냐면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정말... 서로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그 사랑하는 사이를 이용해서 서로의 악기를 쫓기 위해서는 때려야 된다는 거지. 교주가 먼저 예. 이제 망설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먼저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마주보게 하고 이제 타작마당을 시작합니다. 먼저 교주가 아들의 뺨을 내려칩니다. 원수의 뺨을 칠 때는 이렇게 쳐야지. 웃음기를 가끔 좀 줄이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너무 쳐서 이제 이번에는 뭐겠어요? 아들에게는 더 세게 아버지를 때리라고도 명령을 합니다. 너는 자식이잖아. 아버지 죄를 제대로 사해줘야지. 원수 때리듯이 세게 쳐 아버지가 아니야. 저건 귀신이야. 귀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네네 네. 두 번에는 네. 몽둥이로 때리라고 시키거든요. 이제 몽둥이로 서로 한 대씩 치는 거야. 아우 제가 몽둥이로 한번 제대로 한번 칠게. 아 여기 아우 여기. 아우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보여드릴 수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는 건 너무나 잔인한 네, 맞습니다.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아이도 때리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런 타작마당은 남녀노소 뭐 나이 구별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 피해자의 제보에 따르면 기저귀를 찬 아이들까지도 타작마당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야 이거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네. 지금 이거 이 교주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2020년에 상해, 뭐 폭행, 감금 이런 사기 등 총 9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지에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이분들은 피지에 남아 있고요. 아이고. 일단은 신옥주 교주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도 지난해 피지 정부도 이 단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이제 거기 남아 있는 간부 7명에 대해서 모두 추방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이제 신옥주가 옥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옥중에 우리 이제 메시아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옥중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옥중에서 그 신옥주가 설교를 보내오며 그걸 토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교주는 없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이비 단체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기적이라는 네. 게 네네. 멀리서 또 뭐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봅니다. 네네. 자, 은혜로 교회의 타작마당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태형 기자님이 이것도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이비 종교는 늘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내일 망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건데 근데 또 돈을 걷어요. 내일 망하는데 돈을 걷는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하고 돈을 걷는다 이러면 저는 그건 사이비고 너무 이상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신도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없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입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4D 뉴스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태형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